이제 해석이 정확하지 않으면 본인이 소설을 써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내 말은. 고3도 마찬가지. 네가 다독 공부를 안 하면, 그래도 시험장, 내신에서는 내가 한글로 뭔가를 배워본 적이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노는데, 이제 수능 같은 거한 번씩 보고 3학년 거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이제 모양이 비슷해진 문제 소설을 쓰는 거죠. 아, 서로 맹세하다가, 보수파로 가서, 에이, 암 걸려서 죽었네? 뭐, 이 자기 혼자 소설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태어나고 뭐 집에 돌아와서 무슨 뭐 예일대학교 총장을 하고 뭐 가가지고 시카고 대학 총장이죠. 예일대학에서 학사 디그리가 학위입니다. 이거는 외우세요. 학위. 그리고 뭐 30살의 나이에 그다음에 그는 막어 헤드 업 해서 이걸 막 아주 컨트로버시는 외우세요. 컨트로버시 서로 매우 뭡니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죠. 컨트로버시 합니다. 개혁이에요. 개혁을 하니까 당연히 보수파가 싫어하죠. 개혁은 진보잖아. 개혁은 진보로서 보수파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화를 불러일으켰어, 그가. 그러니 보수파. 자, 이 사람이 에러 뉴스 컨퍼런스 갔네. 뭔가 어떤 큰 미팅에서 그가 은퇴하고 나서 자, 우파 나옵니다. 우파. 우파는 conservative예요, 다. conservative 기자가 명확하게 혐오감을 지닌 채로 질문을 던졌죠. 커뮤니즘이 여전히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메디컬 스쿨에서는 암은 안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마이너스, 안 좋은 상황이라도 당연히 의학에서 좋은 것만 배우진 않지 않냐. 쉽게 말하면 알아야 된다. 당연히 가르치죠라는 뜻이죠. 당연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커뮤니즘이 당연히 가르쳐지죠. natural. 맞아요? 그래서 밑줄은 밑줄에 쳐져 있는 단어를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친다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개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라는 것은 이 글의 요지다 써놓으시면 돼요. 그냥 요지. 이 글의 요지예요, 그냥. 당연히 가르치지. 이 사람은 개혁파인데. 그러면 그 당연히 가르친다라는 뜻을 지으시면 된다. 오케이?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뿐이니까 절대로 밑줄 친 것은 단어로 여러분들이 직독직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함축적 의미야. 알겠나?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이 뭐다? 함이 추론. 벌써 덮어버리네. 어, 씨, 한 문제 덮을 건데. 자, 여기까지.